배고파 배고파 저희가 오늘 할 컨텐츠는요 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가 개꼴통의 리더는 누군가 그 본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쵸? 아, 진짜 전 줄 알았어요 안 줄 알았어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빅뱅처럼 네. 원지용이 항상 어린 그 어린 동생이 리더를 해야 자꾸 어린 거를 강조하지 말라고요 팀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리더를 하면 멋진 팀으로 만들어 정말 정당당당하게 네. 아 근데 리더가 되면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 있죠 회의 시간 회의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회의 시간이랑 장소를 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로고를 아 우리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리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김승진 얼굴을 없애는 거 없애는 거보다 되게 조그맣게 해도 되죠 1픽셀 아니 그리고 저도 리더가 되면은 리더를 위해서 발마사지를 팀원들이 하는데 좋아요 그럼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꿀텅 렛츠 두 잇 개꿀텅 속담 문제입니다 똥 묻은 개가 개꿀텅 정답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정답 아 감사합니다 들어봤어요 똥 묻은 개가 들어본 거 아니에요? 똥밭에 굴러도 개꿀텅 정답 잘 씻으면 된다 땡 자, 개똥밭에 굴러도 띵띵띵이 좋다. 띵띵이 좋다. 띵띵 두 글자? 네. 개꿀통 정답! 똥밭에 굴러도 피부에 좋다. 아, 개꿀통 정답! 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 뭐 이 그런 거야. 이 세상이 낫단가 뭐. 자, 이 세상이 두 글자로? 개꿀통 정답!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정답! 아, 이승. 아, 이렇게 주워 먹는 것도 되는 거야? 되지, 어쩔 수 없지. 시작! 그렇게 꼬지도 않아 리얼 시얼 시얼 리얼 들으면은 아 빨리 안 넘는데? 이제 또 두뇌 예전 중 예 뭔데 여기 에? 에? 가세 보고 눈 크게 뜨고 음식 이 양반아 음식이라고 그럼 뭐 힌트 드릴까요? 싼 음식입니다 싼 거야? 네 저렴하다 저렴한 음식 빨리 먹는 건가요? 당신도 이 양반아 다른 사람 야 이걸 모른다고? 물이 필요해요 이걸 먹으려면 깨끗다! 뭔데? 농심신라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인물 킬 깨끗도! 아씨 아! 아씨 화련 어? 네! 깨끗도! 고준이? 네! 어 뭐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리고 있어. 아니야. 여자. 그건 알지. 아니. 개꿀통 신세경? 네. 아. 개구만. 개구만. 아 이거 봐. 장도연. 아니 그 개꿀통 방대래? 네. 누구야? 개구만. 아이유 닮은 걸. 누구죠? 웃기려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요새 이름을 안 들었어. 아, 맞춰다 주세요. 너 아이유 아이유 닮은 거? 자, 너 잘 몰라. 나 모르는 거야. 개꿀통 누구? 신봉선? 네. 야, 김동대. 아이유 닮은 꼴이야 지금. 와. 아야. 자. 뭐야? 뭐야 이게? 머리 아니야? 풀이고? 풀이고. 머리 맞아요? 네. 무릎 이런 거 아니죠? 일부러 머리 밀린 거 같은데. 풀 가는 게 너무 개꿀통 범죄 도시계야 아니야 장수 아니야 아니야 개꿀통 차두리 아니야 아니야 눈썹이 약간 차두리 눈썹 어, 화났잖아 지금 화났어 아니 풀을 왜 달고 있는지 그것만 좀 개꿀통 길 아니야 아니 사람 맞아요 소나섭 아니 맞아. 조류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이덕환 선생님? 이거는 이게 풀이에요? 뭐예요? 아, 머리에요? 아, 근데 연기인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주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주문을 애드립으로 네, 그런 대처는 또볼 거예요 네. 이번 판은 10점짜리 판입니다 10점짜리 아, 근데 제가 개그맨이면 연기여도 좀 웃기게 연기를 하는 그건 뭐 알아서 아, 네. 사람 뭐 아무거나 던져도 되나요? 사람 아무거나 하시면 돼? 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뭐 연기에서는 네. 군인이에요. 아 미군인이에요. 라스 하이 하이요. 하이 하이 하이. 오케이 미국 군인이 이제 사복 입고 휴가를 받아서 이태원에 놀러 왔어. 와. 헤이 Korean girl. 아 오케이. I'm US Army. 오 자 닭꼬치를 파네요. 와우. 자 먹습니다. Chicken. 닭꼬치를 먹어요. 맛있게. Hey one.
에이 김은미 원. 어? 오. 아? 뜨거! 생각 더 뜨거! 닭꼬치 이모가 너무 이뻐. 아! 에베트 잘 봐서 너무 팬이다. 덕두씨. 아이씨 먹고 갑니다. 네, 먹어요. 근데 네. 알고 봤더니 나는 한국인이었어. 귀여워. 어, 메모리. 괜찮아. 10년째 꼴등만 하는 팀의 축구 감독님이에요. 그럼 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 선수들에게 희망적인 명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팀을 봐야지. 야, 이 새끼들아! 사정이 말해! 이 새끼들 진짜! 야! 이 새끼들 다 죽일까 그냥! 이 방용 있는 모습을 본 어떤 길가는 미인이? 어, 오빠! 그럼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서 놀래요? 술 한잔하고? 코리아! 나라! 딱 코리아! 7년째 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어, 그러다가 발등을 치워서 모르고. 아까! 근데 갑자기 윤택 선배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자연이 들어왔어. 아 그 개그하는 양반이구나. 아 고마워 고마워. 반갑습니다. 아 예. 또 배추를 갖고 와요. 배추 왔습니다. 자 근데 내가 우리 윤택 씨가 왔으니까 예. 그걸 잘 가게 돼요. 자 배추를 어 야 오 아유 바닥에 어 니네 오 숨이 났어. 아 야 자 윤택 씨한테 한잔하라고 열었어. 열었어. 근데 그 안에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 댓글로 누가 연기가 가장 재밌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그 사람을 리더로 정하겠습니다. 리더 빨리 정해주세요.